게스트죠. 락의 전설 김종서 씨. 예. 아, 그리고 최고의 걸그룹 네. 레인보우의 재경오리. 나름대로 다들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네. 네. 저 예능 울렁증 있어요. 저 심해요.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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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전에 잘하는 게 왜 그래요?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네. 근데 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시트콤도 나오시고. 예, 예, 예. 나는 김정서 씨가 그게 고민이었지 않았을까. 이번에 3년 만에 앨범으로 컴백하셨잖아요. 네. 근데 기사화된 거는 김정서 씨의 새 앨범보다는 서태지 씨로 관련돼가지고 서태지 씨로 관련돼가지고 너무 많이 기사가 되니까 네. 아, 일단 그렇잖아요. 제가 컴백을 하면은 아, 그동안 궁금했던 서태지의 근황 그래요. 물어봅시다. 예, 근황 좀. 아니 안 될 거예요. 아, 우리 레인보우, 우리 재경 씨하고 우리 씨는 네. 뭐가 고민이에요? 화장이 좀, 아이유 씨는 3단 고음이 있다면, 저는 이제 3단 변신이 있는데요. 민낯이랑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네. 아니, 왜 못 알아봐요, 사람들이? 지금 나이는 그냥도 이쁠래. 어, 네. 네. 아, 지금 이제 3단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지금 3단계예요? 네. 별로 세게 화장도 안 했는데, 지금?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인터넷상에서는 레인보우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아, 그 정도? 그 정도로까지. 훨씬 더 투명하게 바뀐 20대 여성의 얼굴.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그쵸? 네, 선배 고민단 여러분. 예, 선배 고민단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그간 헤어스타일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예, 양수파만 잘 입고요. 그때 그 안녕하세요 출연하는 예, 예. 바람에 예. 아, 오! 아버지! 뭔 놀았어? 뭔 놀았어? KBS에서 인재 발굴 이제 돼가지고 그동안 예. 많이 출연했습니다. 아버님이? 예,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출연한 다음에 어? 네.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막 나오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반응이 좋았죠? 반응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얘는 우리 개그 콘서트에 그 쌍둥이 개그맨 이상호 씨 아버님. 아버님 오늘 쌍둥이들은 왜 안 나오셨어요? 아 출발 드림팀에 지금 녹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아드님도 그 이후에 좀 잘 되고 계십니까? 아니 당근이죠. 예. 어, 예. 아, 윤 보세요, 씨. 윤 보세요. 보세요. 성함이 보세요예요. 예. 아~ 보세요. 형제분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한번 다시 소개를 해주세요. 윤소금, 윤일등, 윤세력, 윤보세요, 윤여기, 승리, 윤승리. 아,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여긴 잘했어요? 여기 지금 달리기 연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여기. 예. 개인기 같은 거 있지 않아? 보여줄 수 있어요? 잘하는 연예인 흉내내고. 달리기. 달리기. 야, 뭐 어렵겠네. 야, 여기서 달려. 그 어디야? 달려! 안녕하세요. 초특급 버라이어티로 왔어요. 아니 어머니 또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뭔데 뭔데? 2달 동안 똥이 안 나왔어요. 2달 동안 똥이 안 나왔어요? 열심히 달렸던 날 여기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배변 활동은 괜찮습니까? 장 발효유 먹고 있어요. 예. 예. 아니 인재군은 김정서 씨가 지금 경력이 20년이 넘거든요. 아, 연예계 활동이. 근데 예능에 나올 때마다 울렁증이 있다 이 고민을 듣고 좋은 해결 방법 있다고 있어요? 인재군 생각할 때? 그 딱 좋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아 예. 뭐예요? 예능에 안 나오시는데. 아, 이 방법 받아들이실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고 살아야죠. 한층 치열해진 오늘의 고민들. 예, 과연 어떤 고민들이 올라와 있는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사랑은 아픈 건가요? 사랑은 아픈 건가요? 30년의 고통. 30년의 고통? 도박에 빠진 아들. 도박에 빠진 아들? 여름이 무서워요. 도박? 30년의. 자, 제가 먼저 한번 도전해볼까요? 그렇죠. 예. 사랑은 아픈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6년째 그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 6년. 오. 그런데 그녀를 사랑하면 할수록 저는 너무 아파요. 사랑이 원래 이렇게 아픈 건가요? 그럼요. 제가 사랑하는 그녀는 하루도 절 안 아프게 하는 날이 없어요. 그녀는 기분이 좋을 때면 저에게 달려와 오빠 이렇게 외치면서 제 팔꿈치를 앙 하고 앙 하고 물어요.
6년간 물린 거예요? 어! 기분이 나쁠 땐 말없이 제 곁에 다가와 제 겨드랑이를 악! 겨드랑이를요? 어, 냄새 날 텐데.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하면 그날 전 죽습니다. 아무데나 눈에 띄는 대로, 닥치는 대로 제 살을 막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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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거든요. 일을 마치고 만나면 한번 물리고, 밥 먹다가도 물리고, 데이트하다가도 물리고, 6년을 물리다 보니까 6년을 계속 물리다 보니까 개껌을 사다주가 고민도 해봤지만 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뭐 미친 개 취급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순 없더군요. 물지 말라고 화를 내봐도 자꾸 달려들어서 물고 얼고 달래봐도 좋다고 물고 제 몸은 맨날 맨날 멍투성이고 정말 방법이 없네요. 저를 물고 난 뒤에 그녀가 짓는 그 해맑은 표정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야, 차라리 제가 아프고 말지 싶기도 해요. 사랑은 정말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겠죠? 근데 저 진짜 아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얼마나 아프길래. 아니,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상처도 있거든요. 어머! 아니, 이빨이 되게 고르시네요. 뭐야? 건치네요, 건치. 건치네요, 건치. 아니, 뭐야? 죽을라 그래요. 웬일이니 이런 데를 물 정도면. 그러니까 이건 귀여운 그 이상을 뛰어넘은. 아니 이건요, 저렇게 물리고 나서도 만나는 건 본인도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또 다른 사진 있다는데. 와, 무슨 사진이에요? 아니 저 살 늘어난 거 봐, 살 늘어난 거 봐. 앞니도 살짝 늘어졌네요, 이건요. 아니 저 얼굴 보니까 한 번쯤 물려보고 싶긴 하네요. 네. 아 그랬어요? 예, 아무 주인공 만나볼까요? 어디 계세요? 오, 예. 아, 보셨어요? 보셨어요? 예. 팔을 보셨어요? 예. 팔을 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살짝 멍이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아, 들어보세요.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줘봐, 줘봐, 줘봐. 어머, 세상에. 양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다. 그 부위를 모시는 거예요. 아, 네, 가운데도 있는데. 잠깐 보여줘보세요. 보실래요? 예, 예. 그래요, 한번 뭐. 어디까지 모실라 그래? 아, 죽... 아니, 어디서 물었는데 거길 물었어요? 어, 이, 예, 예. 아니, 옆에 계신 분이 그 여자친구예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사진에서는 되게 예쁘게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는 동생이랑 나온 줄 알았어요. 아무 밖에 다 정찬호 씨 물려보고 싶다 그랬는데, 물려보고 싶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남편이 하루에 몇 번이나 물려요? 세, 여섯 번 물립니다. 그러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물어요. 그냥, 뭐, 아침에 만나서 앙, 저녁에 헤어질 때 앙. 아시겠지만, 여기 물리면 진짜 아프다. 제 살이 약하잖아요. 진짜 아프잖아요. 아, 나 피 터진다. 막 출혈하는 줄 알았어. 아, 그게 뭐 너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살이 제일 맛있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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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진짜. 그러면요, 만약에 남자친구분의 몸에 멍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네, 그래서 돼요? 그게 더 좋은, 그게 더 좋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적당 때문에. 그러니까 왜 삼겹살도요, 얇은 거보다 이렇게 도톰하게 썬 게 더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겨드랑이 살도 여기가 좀 탱탱하면서 쫀득쫀득하거든요. 그래서 물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느낌이 좋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멍든 거 보니까 괜히 뿌듯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제일 좋은 데는 이쪽 겨드랑이 밑쪽 이쪽 가슴 옆살. 여기 가슴 옆살. 우리 아까 있었잖아요. 여기 가슴 옆쪽이요. 네. 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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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통증이 그나마 덜하니까 이제 오빠가 팔꿈치를 자주 내주는데 거기는 딱딱해서 맛이 없어요. 제 이빨이 아프고. 안 물려고 노력은 해봤는데요. 어때요? 그러면 금단 현상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걸 못 물게 하니까.